투자 시간입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머징 국가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상존하지만 당장 이제 또 시리아 사태, 서방 국가들의 공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불안하죠? 관련해서 시장 움직임, 상대적인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돌발 악재가 좀 터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지상파죠. MBC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습이 빠르면 29일날 단행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결국 이어파로 지금 중국, 중동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아시아 증시 일제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또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또 외국인 지금 뭐 기관들도 매도가 크게 안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들 오히려 차별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한국 증시의 상대 강세 원인은 최근 미국 출구 전략 우려와 함께 이머징 국가 내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경상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국가 내 포트폴리오 조정이 한국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증시의 상대 강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IT나 자동차 같은 이 전차 군단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 한 2, 3년 정도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 상반기 가격 조정까지 받은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어떤 거 저평가 매력이나 또 하반기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지금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의지면서 한국 증시가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 사태 때문에 이제 잔인한 9월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최근 이러한 한국 증시의 차별화 움직임을 보면 결국 이번 위기도 결국 절감에서 기회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다만 이제 참조해야 될 부분은 주후반에 지금 시리아 공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또 미국 출구 전략 관련 논란이 또 부각될 일정도 살아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또 사실 9월 달에 아직 악재가 많죠. 9월 달 FOMC를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경계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9월 달은 독일 총선이나 또 미국 채무한도 협상 같은 이런 좀 불확실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 조정은 좀 제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거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이 기간 조정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보되 시간과 인내가 좀더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주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지만, 이제 매수의 기회로 저울 지려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장은 일단 좀 충격을 받고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전략이나 단기 관심지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결국 금값이나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려화양 같은 이 금관련주나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또이뭐 조선이나 이 정유주들의 상승세를 이끌 수가 있고요. 기타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방위산업주라든가 또는 좀 음식료 같은 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업종에 대한 어떤 단기 순환매 공략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 차별화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적감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이나 이 최근 시장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결국 주목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한국 증시의 상대 강세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IT라든가 또는 자동차 같은 이런 전차 군단의 힘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IT와 자동차가 이미 장기간 기간 조정을 받았고 올 상반기 가격 조정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또 이벤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또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파업 리스크가 완화될 만한 이벤트와 함께 또 하반기에 신차 출시 모멘텀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들 업종들 쪽으로, IT나 자동차, 이 전차 군단들 쪽으로 좀이 시가 사태를 적감해서 찬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IT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시리아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증시, 단기 대응 전략과 관심주 전해주셨습니다. 김문석 대표였습니다.